초록빛 보약으로 불리는 매실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올해 생산량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가격이 걱정입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탐스럽게 엉근 매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잘 익은 매실을 골라 수확하느라 농부들은 굵은 땀방울을 흘립니다. 올해는 병충해나 한파 피해가 없어 어느 해보다 풍년입니다. 특히 배앓이랄지 그리고 피부 노화 예방 그리고 암 예방 효과로서 구연산 성분이 아주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사드시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하는 고된 작업에 자원봉사자들도 힘을 보탭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체험인 것 같고 앞으로도 농작물을 소중히 다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 최대 매실 산지인 전남에서는 올해 지난해보다 5천 톤가량 늘어난 18천 톤이 수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량이 늘면서 지난해 10kg에 15,000원이던 매실 가격은 올해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 대형 유통시장이나 소비지를 중심으로 판촉 활동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확의 풍성함 속에서도 가격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